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지키지키지키기입니다. 설날에 받은 세뱃돈 다 털리게 생겼습니다. 스팀에서 설 연휴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11일부터 15일 오전 10시까지. 이번 세일에는 3만 개가 넘는 게임이 포함된다고 하며 최대 92%까지 할인이 되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세일은 최고 인기 제품을 모아놓기도 했고 게임 스타일에 따라 액션, 협동, 롤플레잉, 애니게임 등으로 나눠놓기도 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배틀그라운드가 반값이고 하데스가 20%, 사이버펑크 2077이 10% 세일을 하고 있네요. 아, 배그 정가 주고 산 게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으니까요. 한번 들려보세요. 다음. 닌텐도에서 슈퍼마리오 3D 월드, 퓨리 월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슈퍼마리오 퓨리 월드의 장점은 멀티플레이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방법을 보여주는 트레일러가 출시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위치를 손에 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요 브로, 마리오 한판 해야지. 야, 거기 조그만 놈 일로 와봐.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 스위치를 만질 수 있게 해주겠다. 난 좋은 누나니까. 그리고 스위치를 닭에 놓고 조이콘을 빼서 둘이 나눠 가집니다. 오, 그런데 4명의 캐릭터가 보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미 들어왔나 봅니다. 아하, 이렇게 스위치 한 대에서 조이콘을 나눠서 2명, 스위치에 1명, 그리고 스위치 라이트에 1명. 이렇게 4명이서 동시에 마리오 퓨리 월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런 게 제가 닌텐도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언제나 가족스럽고 따뜻한 게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그냥 전화 화면을 보여주고 있군요. 디스코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닌텐도 온라인 앱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채팅 기술을 넣은 건 더욱 아니고 그냥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멀티챗을 즐기세요. 멀티챗에는 스피커폰만 한 게 없지.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닌텐도가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댓글을 못 달게 막아놓았다는 겁니다. 보통 다른 영상들은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놓거든요. 닌텐도는 왜 이 트레일러에 댓글을 못 달게 막아놓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닌텐도 미주 e샵에서 반다이 남코가 배포자 세일을 합니다. 연말을 지나왔기 때문에 세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설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스위치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닌텐도 스위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임기라 매일매일 엄청난 수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은 항상 좋잖아요. 세일 기간은 어제 시작했고 2월 25일 11시 59분 PT까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6일 오후 4시 59분까지입니다. 역시 눈에 들어오는 게임은 점프포스가 $30, 드래곤볼 파이터즈 제노버스2가 $10 아래입니다. 그리고 원피스 나루토 게임도 여럿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다이 이외에도 오버워치 반값 세일, 유비소프트 발렌타인 세일을 하고 있으니 닌텐도 스위치를 플레이하고 계신다면 미주 e샵을 한번 들려보세요. 링크는 언제나 그렇듯 아래에 있습니다. 다음. PS5는 여러가지 특성을 가진 새로운 게임 콘솔입니다. 4K HDR 초당 60프레임, 빠른 로딩 속도, 향상된 햅틱, 반응형 트리거를 가진 듀얼센스 컨트롤러와 함께 3D 입체 사운드 시스템을 그 특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게임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런 게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4월에 출시될 리터널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를 통해서 라챗 앤 클랭크 리프터 파트가 6월 11일 출시를 알렸습니다. 라챗 앤 클랭크는 스파이더맨을 만든 인썸니악에서 개발하고 있는 작품으로 4세대에 걸쳐 19년 동안 사랑을 받아온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블로그를 보시면 라챗 앤 클랭크 리프트 어파트는 새로운 독립적인 스토리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라챗 앤 클랭크 게임을 한 번도 플레이해보지 않으셨다면 이 모험은 독립형 스토리이기 때문에 시작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팬들은 이전 게임과 더 깊은 연관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면서 PS5의 CD 케이스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주문의 시작을 알리면서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을 구입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알렸습니다. PS5의 특성을 살려서 출시될 게임은 이 게임 이후에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그란 트리스모, 그리고 갓 오브 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서 아직 밝히지 않은 몇몇 게임들이 더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출시될 것이라 예상되는 파이널 판타지 16 같이 말이에요. PS5가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스퀘어 애닉스, 디즈니, 픽사의 캐릭터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킹덤 헐츠가 처음으로 PC에 출시가 됩니다. 에픽스토어는 이 킹덤 헐츠 시리즈가 에픽스토어에서 독점으로 3월 30일에 출시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타이틀은 킹덤 헐츠 1 및 2의 향상된 버전인 킹덤 헐츠 1.5, 2.5 리믹스, 킹덤 헐츠 3 리마인드, 킹덤 헐츠 2.8 파이널 챕터 프롤로그, 킹덤 헐츠 멜로디 오브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플레이스테이션 타이틀로 시작해 엑스박스 콘솔에도 들어가고 많은 파생작을 만들었지만 PC로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에픽스토어에 가시면 모든 시리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오래전 출시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세일 가격 없이 정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 가시면 최대 75% 세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가격은 아마도 출시가 되고 나면 바뀔 수도 있으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난주에 소니에서 흥미로운 특허를 공개했습니다. 컨트롤러에 관한 특허인데요. 게임 중에 컨트롤러를 통해서 느껴지는 진동, 햅틱을 송출되는 영상에 포함시켜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그 게임 플레이어가 느끼는 그 진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특허입니다. 이 특허의 요약을 보면 게임 중 생기는 햅틱의 반응을 데이터로 만들어 오디오 비디오 스트림에 포함시켜 라이브 스트림이나 녹화된 영상을 관전하면서 그 햅틱 반응을 재생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가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들고 게임 플레이 시청을 한다는 것은 웃깁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햅틱을 가진 쿠션이나 의자 같은 것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S5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적응형 트리거가 아니라 이 햅틱 피드백 부분입니다. 이번에 듀얼센스로 나오면서 많이 향상된 진동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동을 게임 플레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가능하다면 시청자들 역시 게임을 플레이하는 느낌으로 업그레이드된 즐거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좋네요. 이런 건 꼭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에 소니에게 고소할 테면 고소해봐 라고 하면서 PS5의 커스텀 플레이트, 탈부착 케이스를 판매하겠다고 하던 그 D브랜드가 PS5 커스텀 플레이트 검정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왼쪽 상단에 다크 플레이트, 우리를 고소하세요 라는 문구가 보이시나요? 판매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3차 주문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주문하시면 4차 판매로 5월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D브랜드의 자신감은 자신들이 플레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의 상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레이트에는 상단 구멍에 난 PS 로고 또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중앙에 스킨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네요. 가격은 플레이트만 49불, 중앙 부분 스킨 포함해서 60불 95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 퀄리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 D브랜드가 아무 문제 없이 이 PS5의 플레이트 판매를 시작하게 된다면 전 세계 이곳 저곳에서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 팔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구하실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올블랙 PS5 플레이트와 올블랙 듀얼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따로 기다리거나 주문을 할 필요가 없...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날 휴가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참 부럽습니다. 한국의 거창한 명절 음식이 참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우, 잡채 먹고 싶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그날의 게임 소식을 싹 긁어모아 매일매일 아침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키치키치키 기야.